안녕하세요, 또분입니다. 오늘은 교환공규가 구매해준 37,000원 경매 물품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제 또분인 쿠폰 3장까지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성 소개시켜주도록 할게요. 일단 쿠폰은 밖에 놔두고, 먼저 랩핑지 많이 구매를 해주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쏘리출처 요런 랩핑지 구매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메리슈 출처로 알고 있는 요런 랩핑지 구매를 해주었고, 그다음 출처는 모르겠는데 요런 병원 랩핑지 한 세트 구매해주고, 그다음에 요거 육류 언니 출처 모찌 스트로베리 랩지랑, 그다음에 이거 한 세트랑, 마지막으로는 제출처 매미 랩지까지 해서 이렇게 랩지 구매해주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경매 물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저번 경매 때 교환공주가 구매를 해주었던 9,800원치 경매 물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매 물품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다 넣어서 봤고요.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있는데, 먼저 이렇게 헬림이 출처, 요거는 출처를 모르겠고요. 그 다음 니꽃 출처, 요거는 윤유 언니 출처, 토실 언니 출처, 슬빈이 출처, 하기 출처, 짜리미 땅님 출처, 빵아 출처, 짜리미 땅님 출처, 그 다음 비모사몽님 출처, 다현님 출처해서 여기는 경매 물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포장을 해줄게요. 마감을 해줄건데, 마감은 제 출처 요런 까미 도무종으로 마감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 다음 경매 물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출처 딸기 메카롱이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었고, 블루베리도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해 주었고요. 봉구님 출처 대량으로 구매해 주고, 그 다음 요런 모찌 도무송도 한 세트씩, 그 다음 요런 루비 도무송, 루비 포카, 그 다음 요런 다현님 출처 인스까지 해서 여기는 이렇게 구매해 주셨습니다. 요것도 넣어줄게요. 여기도 아까랑 똑같이 요거 까미로 마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주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포장을 먼저 해주었고요. 일단 이렇게 넣어주었고, 이제 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덤은 여기 B봉투에다가 넣어주었고, 일단 먼저 이런 짜리미 땅님 출처 이런 인싼 세트랑, 그 다음 이런 키캣 도무송 마감용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대량으로 넣어드렸고, 그 다음 이런 인스 요 정도 해서 이렇게 덤은 챙겨주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볼게요. 요것도 똑같이 요걸로 마감할게요. 요렇게 떼줬고 붙여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것도 완성했고요. 요렇게까지 제가 소개를 다 시켜드렸고, 요거 하나를 소개 안 시켜드려서 요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경매 물품입니다. 보여드리면 요런거 요런거, 그 다음 요런 쌍매, 요런 인스, 요런 인스들 한 세트씩 모두 구매해주셨습니다. 요거까지 넣어줄게요. 이렇게 포장을, 여기에도 요걸로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 예쁘게 해줬고, 이렇게 놔두도록 할게요. 요렇게까지 이제 진짜로 다 보여드렸고, 여기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쿠폰까지 놓아줄게요. 교환공규 구성이었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